난민촌에서 차로 2시간을 벗어나자. 아, 이게 지금 아, 여기 작은 또 마을인가보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네 집이야? 왜 그래? 걔네 봐야 돼. 누구 놔? 여기 후기네. 안녕하세요. 이곳까지는 내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걸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mother? 달링 어디요? 이자메레요. 이 집엔 누가 누가 살아요? Who live in this house? 아, 원근에 원아. 집주인 나타났구나. 난민이구나. 난민인데 이 집에 주인이 나타났다고요? 네, 딱 도망쳐 나왔을 때. 네. 이 집이 여기 빈집이었는데. 빈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네.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돈 내지 않으면 다 가라. 지난 4월 발생한 지역 분쟁을 피해 막내는 등에 업고 셋째는 품에 안은 채 모두 4명의 아이와 도망쳤다는 엄마. 난민촌까지는 너무 멀어 도중에 발견한 이 집에 자리를 잡았다는데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 생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집안.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도 했지만 가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첫째 루알은 부어오른 뺨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요. 아파? 언제부터 그랬어? 어떻게 아파? 얘 얼굴이 부어 있어. 여기 아파서 먹을 때 반대쪽으로만 먹어요. 아, 볼 수 있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버티다 보니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아이는 통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 보이던 막내 콩딕 또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나흘째 계속 토하며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다 보면 여기 배가 만져봐도 돼. 어느새 고단한 삶을 쥐고 흔드는 질병. 아니 배가 이거 뭐지? 이게 튀어나온 거가 배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배가 엄청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저게 다 벌레라 그러더라고요. 계속 벌레가 나온대요. 몸에서? 네. 그리고 뭐, 이거 다 벌레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둘째 아이도 벌레가 다 붙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다 병에 걸려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
남편마저 죽고 엄마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그래서 다 괜찮을 줄 알았어. 엄마와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걸까요? 이들은 단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을 뿐입니다. 오직 패자만 있는 잔혹한 싸움에 모두의 삶은 더 무너질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엄마의 곁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잔혹한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았으면서도 계속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루알레 가족.